녹화 누릅니다. 오늘까지만 방송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을 꿀같은 휴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확실히 11시에 켜가지고 6시에 방송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 어제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했구나. 와, 엄청 오래 했네. 6시 반이면 진짜 오래 했어요. 7시간 방송하는 게, 하루 7시간이 쉽지가 않네. 방송하는 시간만큼 차라리 뭔가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예. 왜 난 역으로 생각이 들지? 다른 사람들은 방송이 쉬워 보이잖아. 앉아가지고 그냥 떠들어 재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되려 그냥 사무직이 더 쉬워 보이네. 희한하네. 원래 내가 하지 않는 일, 남이 하는 일이 더 부러워 보이는 법인가 봐요. 예. 아, 저 취직 좀 시켜주실 분 없나요? 혹시? 예. 제가 워드 프로세서 5급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랑 스펙이 조금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실무 능력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5급이 있어요? 공장이요? 공장은 좀 그렇고. 뭐지? 돈 많이 주시나요? 예, 월급 많이 주세요? 그 공장? 곱땡이 덮밥님 감사합니다. 아, 100개. 우리 곱땡이 덮밥도 어서 오고. 요즘 아주 출석률이 기가 막힌다. 개근상 찍겠네. 우리 곱땡이 덮밥. 너무 고맙다. 봐, 형. 1시간 족지를 할 돈을 방금 번 거야. 족지롤? 아, 1시간 족지롤이 뭐야? 아, 1시간 동안 족뱅이 까는 그 돈을 방금 벌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그렇죠. 편의점 1시간 하면 100개 터지는데. 편의점 1시간에야 100개 터지는 거야? 예. 편의점은? 예. 난 차라리 편의점이 더 나을 것 같아. 예? 진짜로. 아니, 손님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 앉아서 그냥 뭐 유튜브 보거나 앉아서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 좀 보고 있다가, 아니면 음악 듣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다 친구랑 카톡하다 손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신 다음에 오면은 앉아서 딱 바코드 딱 찍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러잖아. 그만하시죠. 왜 그만해야 돼? 품막 발언. 아니, 왜 그만해야 되는데? 품막 발언이잖아요. 아니, 나랑 하루만 바꿔볼 사람 없어요? 나랑 하루만 바꿔볼 사람 없습니까? 물류는 정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쓰레기도 비우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가만히 유튜브 보고 있다가 손님 오면 삑삑 찍어주고 계산이 좀, 그게 끝인 줄 아십니까? 예? 다른 거 다 할 줄 알아. 아니, 물류 오면은 박스 와가지고 이거 저기 해주시면은 거기다 체크해가지고 뭐 포카리 세트 한 박스 들어왔고 이거 다 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뒤에다 정리 다 하고 손님 없을 때 그렇게 해놓고 할 거 해놓고 한 시간이면 하지. 그럼 앉아있으면 되잖아. 중딩이 와서 담배를 산다고? 야, 너 몇 살이야? 나이 빡 봐도 어려 보이는구만. 어? 군대 갔다 왔어요? 어디 사다? 몇 중대? 무슨 부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결의 해봐. 어? 우리의 결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고 해봐. 복무신조 해봐. 내는 내가 까먹었어.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하나. 난 까먹었다. 복무신조. 딱 봐도 중학생이네, 고등학생이네. 야, 저기 저 가게 피해주지 말고 담배 알아서 뭐 구해서 피든지 말든지. 야, 나가 하면 되는 거고. 또 다음 뭐 있어? 또 다음 뭐 있어? 취객 들어와가지고 야, 담배 내놔. 어떤 담배 말씀해? 에세 내놔. 에세이 뭐 이거요? 아이고 말고 파란 거. 아, 파란 거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짝 찍어드리고 4,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돈 다 펴서 탁 넣고 그 여기 나가는 하고. 길에 그 진열대 있는 거 바로 어깨빵으로 다 무너뜨려. 어떻게 진열대 있는 거 어깨빵을 무너뜨린다고? 네. 바로 경찰 신고하면 되지. 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 저 목덜 목 뒤에 딱 잡은 다음에 아저씨 이거 치우시기 전까지 못 나가요. 예, 다 치워놓으세요. 다 치워놓으셔야 나갑니다. 경찰 신고할까요? 맞대로야 씨발라마고. 알겠습니다. 자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어때요? 시제 재고 점검 하는데 한 3개가 비어요. S 3갑이 비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재고 점검 있을 수가 없죠. 네.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형이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자꾸 불상사 만들지 마. 아, 저랑 하루만 저 좀 바꿔주실 분 계시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점주분 계신다. 썩썩이님. 어? 점주세요? 저 진짜로 컨텐츠 찍으러 가겠습니다. 어딥니까? 저 하루 알바 좀 시켜주세요. 최저시급으로. 정신 좀 차리게. 근데 제가 하는 날 뭐 일을 몰아서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주는 에바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때 그분이시구나. 기름값이 더 나와. 원주까지면 아 뭐 장난으로 드린 말씀이고 사실 저는 그 어떤 일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방송을 은퇴를 할 텐데 은퇴하게 되면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요. 봐놓은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어요. 네이버 아니면은 구글 아니면은 삼성 세 군데 중에 한 곳으로 예 입사를 하려고요. 스펙에 뭐 적을 건가요? 스펙 목포 상동 초등학교 아 목포 중앙 초등학교 졸업 영화 중학교 졸업 성지 중고등학교 졸업 데스크탑 조립 가능 그리고 아프리카 TV 경력 BJ 인터넷 방송인 경력 15년 딱 적고 할 줄 아는 거 뭐 특기 타자 500타에서 600타 워드 프로세서 5급 5급이 없다니까요. 나 때 있었어 임마. 3급이겠죠. 있었다니까 나 때는. 5급이 어딨어요. 나 있었어. 그리고 운전면허 소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 영어 원어민급 회화 가능.
월급은 방울토마토로 드림. 아 근데 다음 주 진짜 개빡세겠다. 방송이. 왜냐면은 월요일 화요일 쉬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는데 이 하루를 게임으로 녹여야 돼. 그러니까 50 3막을 현황을 해야 되고 그게 몇 시간 걸릴지 몰라 솔직히. 10시간 걸릴 수도 12시간 걸릴 수도 있어. 그 정도 안에 3막은 금방 끝나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서브노티카를 4시간 이상 해달라 그랬어. 와 게임의 날. 진짜 G-Day G-Day. 안키 뭐지? 코아. 재윤이 어서 와. 재윤이 하이. 어 개동스 100개. 아 맞다 여러분 저 차 골랐어요. 차 골랐고 오늘 낮에 차를 그 엔카 홈서비스라 그래갖고 요즘 진짜 좋아졌더라. 엔카 홈서비스라고 들어봤어? 그냥 내가 발품 팔러 다닐 필요도 없고 딜러 면상 볼 필요도 없어. 인터넷에서 보고 그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그 딜러 전상망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애가 있어. 근데 자차 수리로 120 얼마 정도 한 거 말고 그거 제외하고는 사고 전력도 없고 뭣도 없어. 괜찮더라고. 27,500km인가? 27,500km인가? 그래가지고 몇만원, 7,400만원, 7,500만원이었나? 아무튼 그거, 엔카 홈 서비스 신청했어. 그래서 내일 올 거야, 차가.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내일 와. 그럼 일주일 동안 타보는 거야. 타다가 별로다? 그러면은 반납해도 돼. 차가 와. 모든 서류는 내가 돈을 다 입금하자. 나는 현금으로 낸다 했어. 그래서 현금으로 다 돈을 이제 일주일 타보고 괜찮네요. 계약할게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캐피탈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난 현금으로 한다 그래. 이제 현금으로 다 이제 완납을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차량 등록증이랑 이렇게 다 서류 작업 싹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을 이제 나한테 보내줘. 그 비용을 다 거기다 엔카에다 줘버리면은 엔카에서 싹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야. 괜찮지? 아, 하얀색. 하얀색이고, 풀옵션에다가, 그, 시트가 아이보리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3.5로 가라고 한 애들 있고, 뭐, 2.5가 낫다 한 애들인데, 3.5로 가면은, 600만원, 700만원 정도가 더 비싸지더만. 취등록세가. 내가 그냥 솔직히 몇 년 타고 그러고 갔다 다시 팔 건데 내가 굳이 3.5 터보 엔진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 그냥 2.5로 가기로 했어. 내가 졸라 오래 탈 거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우유니 화이트가 정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차급에 비해 신차에 비해서 한 1,400, 500 정도를 절약하고 내가 사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2.5가 힘이 딸린다 그러는데 내가 끼케해서 뭐 돌아다녀 봐야 뭐 시내 돌아다니고 뭐 가끔씩 서울 가고 뭐 가봤자 강원도인데 강원도 가는데 2.5가 힘이 딸려갖고 밟아도 막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타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좀 하지 마. 응? 어제도 얘기했잖아. 차 보면서 얘기할 때 요철 있는 과속방지 턱 되게 높이 솟아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쭉 밟아버리면 텅텅 해가지고 차가 밑에가 이제 고장 날 수 있을 정도로 밑에 이렇게 긁힐 정도로 안 좋잖아. 근데
그런 거 경우가 한두 번인데 그 과속방지 턱 넘는 게 꿀렁꿀렁하게 잘 넘어간다고 그 차에다가 어? 돈을 몇백만 원 혹은 막 몇 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그거 되게 바보 짓이야. 그냥 승차감이라는 건 적절하게 운전석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끔만 느끼고 그러고 이제 뭐 전자장비 빵빵하고 그러고 승차 뭐 나만 승차감 좋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2.5로 가기로 했어. 2.5로. 2.5로. 7인승. 7인승이던데. 근데 좋은 게 버튼 띡띡 누르면은 이렇게 띵, 징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싹 다 접히더만. 7인승. 괜찮더라. 4륜, 4륜. 풀옵션 카니발 마냥 기능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연비 빼고 난 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니야 풀옵션으로 간다니까. 풀옵션 2.5 4륜 22년식 27,000km 27,500km 정도.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격은 한 7천 몇백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신차 가격에 한 1,400만 원 정도 이득 본 거라고 보면 되지. 뭐 한 3년 정도 탈라고 3년 정도 타고 그러고 이제 그거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차 계약해야지. 그 엔카 홈 서비스가 좋더만. 일주일 동안 차를 내가 타볼 수 있는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보내줘. 대신 차를 보내는 탁송 비용은 줘야 돼. 운전자분이 엔카 직원이 차를 갖다가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놔주거든. 근데 놔주는데 그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차주가 뭐 화성에 산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 거리에 맞게끔만 뭐 5만 원 내지 뭐 7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된대. 배송료 배송료. 그래가지고 뭐 저 엔카 홈서비스 일주일 동안 차를 내가 미리 타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차로 결정해갖고 사는 거야. 홈서비스 진짜 좋더라. 그러니까 내가 발품 팔지 않아. 시간도 돈이잖아. 이렇게 더운 날에 낮에 나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전날 방송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차 하나하나 다 보러 다니고 이찬혁 고객님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 재원상 싹 다 보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지금 이 차의 그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딱 나와있는 거 그냥 해서 쓱 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결제하는 거야. 일주일 타보고. 그래서 일주일을 타보고 결정을 할 거야. 마음에 안 들면은 반납할 수 있지. 중고 그 뭐 찝찝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보니까 그 계기판에 있는 그 연비 자체도 굳더라고. 원래는 6에서 7, 8 정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차를 탄 사람이 2만 몇천 킬로를 그동안 타면서 연비가 9가 떴다. 이거는 엄청 얌전하게 그냥 탄 거야. 저 차주가.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갖고 한 거야.
그니까 GV80인데 연비 9로 탔다는 거 엄청 얌전하게 벌었다는 거잖아 그 아저씨가. 고속도로로 장거리만 탔을 수도 있다고.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오히려 좋은 거지 그러면. 그 아저씨가 수원이야 수원. 수원에 사는 아저씨인데 고속도로만 계속 타고 일했을지 어쨌을지 모르는데 뭐 오히려 좋지. 어쨌건 연비 구면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얌전하게 잘 탔다는 거야. 차 험하게 안 굴리고 사고 이력 없고. 또 내가 아는 애가 그 딜러 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애가 있다니까. 그쪽 일을 하던 애가, 오랫동안 하던 애가. 형님 이거 차 문제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안 게 뭐냐면은 제네시스 라운지라는 게 있대. 제네시스 라운지가 뭐냐면은 제네시스 오너들만 쉴 수 있는 라운지.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간다. 근데 내가 태국으로 뭐 3박 4일 동안 떠나. 그러면은 제네시스 그 저 라운지 서비스를 이제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몇 시쯤에 공항에 오는지. 제네시스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제네시스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고 거기다가 3박 4일 동안 차를 대는 동안은 주차비가 무료야. 내가 출국하고 입국하고 할 때. 그리고 그걸 맡기면서 차가 좀 약간 토크가 약한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시트가 좀 이상한데요. 뭐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것도 다 점검해갖고 모든 소모품이 5년 동안 무료야. 그래서 싹 다 해가지고 정비도 싹 해가지고 그러고 딱 차를 대놔. 그게 제네시스 라운지 서비스야. 기가 막히지. 처음 알았어. 그리고 신라 호텔 가면은 신라 호텔에서 커피 공짜로 준대. 제네시스 라운지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 그래서 인천공항 갈 때 좀 괜찮은 것 같고 신라 호텔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제네시스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G80 이상부터야. 70대는 안 돼. 70 라인업은 안 돼. 80, 90만 되는 애들. 그거 서비스야. 제네시스 라운지 서비스가. 아무튼 이 차 별로 문제 없으면 저희 차 바로 삽니다. 사고 나중에 뭐 저 뭐야 뭐 여행 방송도 한번 해드리고 그럴게요. 가을에는 이제 라이딩 방송 바이크로 많이 해드리고 겨울 됐을 때는 이제 겨울에 추워서 못 돌아다니니까 바이크로. 그럴 때 이제 뭐 저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발렛을 해준다는 게 진짜 괜찮은 서비스 같아. 근데 예약을 하는데. 예약해야 돼. 너무 괜찮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로 여행 갈 때, 차 타고 이제 짐도 많고 뭐 좀 인원도 많고 해가지고 택시보다는 그 돈 아낀다고 그냥 차를 그냥 인천공항에다 갖다 세워놔 주차장에다가. 그러면 그거 얼마야 주차비가? 근데 이거 한 신주차 비용 4박 5일에 7만 원이라는데? 어? 7만 원. 아 돈을 또 내야 된대? 예.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야? 예. 얼마에? 4박 5일 7만 원. 4박 5일에 7만 원 주차비를 내줘야 돼? 예. 그 이상은 이제 만 원씩 추가. 안 할게. 여러분 택시 타자. 예. 안 할게.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게 이제 에어포트 서비스라는 거고 형이 말한 제네시스 라운지는 전국에 6개 지점이 있어요. 그것도 돈 내야 돼. 씨발 다 돈 내야 돼? 예. 돈이 최고야. 하 짜친다. 짜쳐. 대신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리무진 서비스는 뭔데? 그 데려다 주는 거. 리무진 타고 공항에서. 리무진 타고 공항에 데려다 준 데려러 온다고? 예. 그 공항 그 라스
에어포트 서비스 있는 그 자리에서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오, 그 비용이 7만 원? 다 합쳐서. 아, 그럼 모든 서비스가? 네. 다 합쳐서. 식구가 많으면 오히려 이득이죠. 맞잖아요. 한 다 대여섯 명 돼도. 그러네. 리무진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러네. 그렇죠. 한 대여섯 명 가면은 그거 이용하면 개꿀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한 4명이서 간다 치면 일단은 개이득 보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혼자 가는 거면 시도내를 보는 거. 괜찮은데? 4박 5일인데 세차해주고 15종의 점검을 해주고 리무진 셔틀버스로 공항을 운영해주는데 주차장에서부터 그렇죠. 향균 클리닝도 해주고 주차 비용도 딱 있고 괜찮은 선택일지도. 근데 쿠폰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쿠폰이죠? 무슨 쿠폰? 쿠폰이 있어야 우상 점검이랑 소모품 교환해 준다는데요. 무슨? 아니 근데 그 내가 계약할 때쯤 되면은 내가 계약 다 하고 나서 그 차주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22년식이니까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5년 동안 무상 서비스 할 수 있는 뭐 쿠폰 뭐 이런 것들 네. 자기한테 온 것도 나한테 다 보내주겠지. 홈투홈 쿠폰 또는 소모품 교환. 그 그런 거 안 주면 안 되지? 아마 있을 거예요. 엔진 오일 또는 에어컨 필터 또는 그 와이퍼 블레이드 아 진짜?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괜찮네 차 번호 따라간다고 아마 그 차량 검색하면 쿠폰 몇 개인지 뜰 것 같아 아 그러면은 굳이 뭐 현물 쿠폰이 아니라 그 현대 그 블루링크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다 전산망에 있구나 지리네 참 세상이 참 좋다. 아니 어떻게 차를 살 때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아 어떻게 차를 살 때 중고차 단지 같은데 발품 팔지 않아도 그냥 집에다가 무슨 인터넷 쇼핑하듯이 차 괜찮네.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데. 오케이 주문. 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편해졌어 세상에. 나 차 사러 안 가도 돼. 팔 때는 헤이딜러로 팔면 좋다. 그러니까 요즘 헤이딜러도 엄청 인기가 많더라. 사기 전에 실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일 온대. 내일 오전에 내일 오전 11시쯤에 온대 차가 주차장으로. 그거 타다가 다음 차는 못 탈지 정했어요. 그냥 2-3년 그냥 잘 타다가. 전기차는 검색을 해보니까 7년을 타야지 뽕 뽑을 수 있대. 전기차는 비싸잖아. 근데 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뭐 보조금 뭐 받고 뭐 해도 그래도 비싸잖아. 7년을 타야 그때부터 이득을 본대잖아. 빵키 뭐지? 하이로코트야. 아이고 우리 나튜브도 100개 너무 고마워. 어서 오고. 일반 차는 얼마나 타야 본전을 뽑을 수 있냐고 몰라 그것까진 못 알아봤어 전기차는 뭐 그렇게 해야만 된대 뭐 그렇게 전기값이 막 그렇게 싸지도 않대 또 보니까 홈투홈 서비스라고 있대 와가지고 갈아준다는데요 아 제네시스 홈투홈? 네 여기 와가지고 소모품 갈아준대요
지하차장에서 엔진 오일을 갈아준다고? 네. 그럼 폐 오일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밑에 저거 받쳐놓고 하겠죠. 받아가지고. 에이 말이 안 돼. 차를 띄어서 하는 게 맞을 텐데. 리프트로. 근데 가져가서 하는 것도 되는데 홈트홈으로. 운전을 지읒같이 한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바꾸는 걸로 한대요. 와 진짜? 네. 그리고 그 3년 또는 6만 킬로 안에 다 써야 된대요. 보니까 엔진 오일 6번 갈 수 있고요. 어. 에어컨 필터 3번 갈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 1번, 와이퍼 블레이드 2번, 브레이크 오일 1번. 오. 오. 된대요, 소모품 저거를 몇 년 안에? 3년 또는 6만 킬로. 6만 킬로 안에? 네. 오. 좋다. 그럼 지금 소모품 완전 공짜겠네? 그렇죠. 저거를 지금 탄 지 2년 됐으니까. 아 좋다. 제네시스로 가길 참 잘한 것 같다. 이게 맞지. 그지? 탁월하지? 이것만한 선택이 없어. 제네시스를 현금으로 사는 능력이 지린다고? 제네시스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거야. 예. 가장 경제적인 거야, 그게. 보통 이제 할부로 끊어갖고 이렇게 뭐 몇 년씩 해갖고 내잖아. 제일 싼 거야, 그게 현금 박치기가. 오 제네시스 찾아가는 오토케어 서비스 홈트홈 진짜 집으로 오네? 와 아 이렇게 해서 홈트홈 다섯 번까지 해주네 여섯 번 이 사람 한 번 쓴 거예요 와 너무 좋은데? 이거지 이거지 이거 네, 형 저기 좀 해줘라 먹태 먹태를 좀 먹고 그러고 나서 오늘 아 뭐야 벌써 12시네 아씨 오늘 코웃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코웃 해야 되는데 아 일단 먹고 하시죠 그래 그래 먹고 건강검진 시키느라고 아 코감기 걸린 것 같네 아 에어컨 하나 꺼야 되는데 제가 끌게요 둘 다 꺼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나요? 됐다. 아, 코 지금부터 영상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해놓고 가, 랄프야. 네. 코웃 12시 반에 시작 BBQ 치킨 10마리 스타벅스 3만원 10장 그게 또 뭐였지? 키보드 키보드 네.
덮거미 키보드. 네. 두 개 남았어? 네, 두 개 남았어. 후기는 안 올리신 애들 받으신 건데. 아, 받아 처먹을 거 처먹어 놓고 그러고 후기들 안 올렸어? 네, 입스하고 카페에다가. 진짜 못된 놈의 새끼들. 제가 그 상금에 힘력을 해놓을게요.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뭐 후기 굳이 카페에도 안 올려도 돼. 자, 오케이. 방제도 써놨고요. 오늘 코웃은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은 영도 감사합니다. 영도가 좀 쌓이면은 이제 30분부터 바로 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나 어제 왜 이렇게 피곤했지? 어제 방송 왜 이렇게 피곤했던 것 같지? 어제 사람 오랫동안 떠드는 것도 지치나? 그쵸, 에너지 소모 심하죠. 아, 어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머리 직접 한 거죠? 이 시간에 미용실 다녀오겠어? 머리 직접 했지? 그 쉽던데 이거? 그냥 가운데만 이렇게 드라이기로 날리면 되던데? 드라이기로 날려 가운데만 넘기고 그냥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놔두고 이렇게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 말리면 끝나던데? 그 끝에가 약간 엣지 있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싹 가더라고 머리가 이런 식으로. 제품까지 발라야 된다고? 아 싫어. 따라하고 싶진 않다. 따라하고 싶지 않아? 너 따라하라고 하는 머리 아니고 너는 못 따라해. 미안하지만 알겠니? 이 상고머리한 새끼야? 꼭 지 면상, 지 대가리, 지 옷 스타일, 지 신발, 지가 타는 차, 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지랭이 새끼들이 뭘 면상 같다 뭐라 그러고 뭐가 뭐라 그러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인터넷이 편하다, 속 편하다, 좋겠다. 어? 니 안 밝히고 남 평가할 수 있어서. 거지 같은 새끼.
영도 고맙습니다. 영도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그 스트림덱 대한민국에서 방송한 사람 중에 내가 맨 최초로 썼다는 그 스트림덱 아니야 스트림덱 키보드 같은 거야 보조 키보드 같은 거 야 냄새 너무 심하다 냄새가 많이 나네 이거 그냥 그 화면 전환하는 용도야. 이런 것들 다 해놓은 거, 단축키로 해놓은 거. 일일이 마우스 갖다 깔딱깔딱깔딱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 이걸로 조명도 조절하고 뒤에 있는 조명도 조절 가능해. 밝기랑 조명 스타일이랑 저 타일 하나 하나 이걸로 다 세팅 가능해. 아니, 귀찮아. 아 눈쟁이님 먼저 썼어? 아 진짜? 비슷해요 근데 난 눈쟁이님을 안 보고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 이제 테크 유튜버잖아 테크 유튜버인데 그분보다도 내가 미리 먼저 알게 되고 먼저 했어 그러면은 내가 최초가 맞아 내가 최초가 맞아 아니 그도 그러면 내가 이거 2019년에 썼어 눈쟁이 영상 올라온 것도 19년이에요 아 진짜? 어 그래 영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영도 계속 다 쌓이고 30분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상금 목록은 여러분들 방제에 나와 있습니다 BBQ 치킨 10마리 스타벅스 3만원권 그리고 독거미 키보드 까지 이렇게 배민 쿠폰 3만원 그 배민 쿠폰 3만원 10장 네, 들어가있네. 또 있네 와 개 많네 여기다가 이제 세무 잡상품을 조금 추가를 할게요 배민 쿠폰 3만원권 10장 미쳤다 그냥 랄프야 네. 이거 뺑뺑이는 나중에 작성하고 네. 이제 웃긴 사람들 이렇게 다 뭐 리스트 해놓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거 그때 하고 자막에다 좀 써줘야 돼. 자막에 상품 써달라고. 자막에다가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게끔 매주 일요일 코트를 웃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미치겠네 진짜 오늘 몸이 이렇게 쓰레기냐 나 내 열정만큼 몸이 안 따라줘 이게 이제 다들 그 중년의 슬픔이지 중년의 서름이지 형 비타민 좀 줘라
왜 글씨 왜 잘리냐? 제가 좀 해볼게요. 드시고. 영도 미리 보내주시면은 제가 받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틀어드리면서 차례대로 틀어드리면서 할 거고요. 오늘은 꽝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꽝 없고. 없이 가요? 꽝 없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럼 뭐 금방 작성하죠. 어, 먹태 맛있겠다. 없으면 무인상어 5천원 만원을 확률을 조금 올릴게요. 아, 이 조리법이 짱이다 진짜. 타지도 않고. 저거 하니까 온도도 좀 맞췄어. 됐어. 황홀이죠? 아니면 비비큐도 사는 거죠? 비비큐치킨이야. 먹대요? 안 알려줌. 왠 줄 알아? 우리 엄마 옛날에 노래방 있잖아. 거기서 팔던 안주 도매상 거기에다 주문해갖고 간식으로 먹는 거라서 인터넷에서 파는지 모르겠다. 오늘 존나 회잔데 근데. 그러니까요. 문상 5천원 만원으로 빵으로 좀 줄게요. 오늘 개자네 근데 진짜로. BBQ 치킨에다가 스타벅스 3만원권에다가 배민 쿠폰 3만원짜리 10장에다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 일단 최소 3만원, 일단 최소 3만원이잖아 내가 웃기만 하면은.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문상 5천원권? 네. 아니야, 그거 빼버려. 재미도 없어. 빼, 빼, 빼. 진짜 빼라고요. 이 정도 괜찮아. 4개. 빼, 그냥 문상. 다 퍼주게. 빼. 오케이, 오늘 해자 데이. 많이 삼겼다. 되게. 완전 오늘 해자 데이로 가자. 최소 3만원이다 그러면 진짜. 그렇지. 문상 없이 하면 최소 3만원이지. 요정도. 소소한 GTU님 고맙습니다. 영도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14개면 되겠죠. 형 14번 안 웃으실 것 같은데. 나 솔직히 말해. 나 진짜 한 번도 안 웃을 자신 있어. 형 항상 그 말 했어요. 나 진짜 안 웃을 거야 오늘. 그리고 항상 뭐 이상한 거 나오면 보고 그랬어요. 아우. 어제 그 딱이는 좀 웃기다. 야 존나 맛있어. 먹어봐. 지린다. 개 맛있어 진짜로. 너 이 조리법을 하고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네. 존나 맛있어. 맛있지? 이게 더 나. 아 조리법을 빠다 있자 빠다. 그러니까 보통 먹태를 조리하는 그 조리법의 반대로 하는 거야.
집에서 연기 나고 팬에다가 어쨌건 버터를 올려놓고 뭔가 요리를 하면 무조건 연기가 졸라 솟고 막 튀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다를 녹여. 바다를 한 덩어리 갖다가 녹여. 액체화 시켜. 먹태를 때려 넣어갖고 쪼물쪼물해갖고 바다를 전부 여기다가 흡수시켜. 얘 어차피 그 물기가 아예 없어 수분이 아예 없어갖고 다 흡수시켜. 그 다음에 그대로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딱 돌려. 네, 그냥 돌리시면 안 돼요. 종이 호일을 깔고 그 위에 버터를 올리셔야 됩니다. 종이 호일 딱 올려놓고 그리고 저온에다가 조금 길게 한 170도 5분? 160, 170도 5분 정도면 딱 알맞게 됩니다. 170도 5분이래. 와, 이거 미쳤다. 이거 갖다 팔아도 되겠다. 나 팔까 이거? 한 3만 원에 팔죠. 존나 맛있는데 진짜로. 버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먹대요. 괜찮다. 오늘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까지만 방송하면 내일은 내일 모레 쉬니까 너무 좋다. 오공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기왕 탄력 받은 김에 나도 내일쯤 하고 싶거든? 오공 현황을? 내일은 또 랄프가 쉬어야 되는 날이야. 저 없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까 차라리? 나 내일 방송 해 게임 봐서 해버릴까? 나는 화요일날 하시는 거 같아. 화요일 있으면 맞아. 오늘 미스터리 해드리기로 했어요. 맞아요. 요즘 밤이 엄청 시원해요. 요즘 밤에 진짜 시원해. 근데 밤바리 방송은 좀 그렇지 않나? 뭐가 안 보이잖아. 먹태를 안 먹은 사람 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아, 이거 갖다 팔아도 되겠다. 소스. 사실 방송하기 전에 햄버거 먹었어요. 원래 방송할 때 좀 먹방하고 그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먹어버렸어. 프랭크 버거. 나 지금 방송하기 전에 배가 고파갖고.
못 참겠어. 방송 때 밥 먹어야지 하고 못 참겠어 그거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같이 어저께처럼 매일같이 방송을 못하겠어. 영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나 샴푸? 나 샴푸 헤드앤숄더 뭐였더라? 지성? 지성형? 헤드앤숄더 쿨민트 지성형. 거의 다 썼어 거의 다. 근데 가끔씩 미용실에서 한번 머리 감기가 좀 졸라 시원하잖아 두피가. 그냥 미용실에서 쓰는 그런 샴푸를 한번 써보고 싶긴 해. 그게 지린다던데. 좀 비싼 샴푸야? 야 그러니까 머리 그냥 막 기름기가 싹 다 씻겨져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거의 비누급으로. 영상 서러운 게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예전에는 집에 엘라스틴밖에 없었어. 그리고 댕기머리라고 있어. 이상한 그 한방 냄새 나는 댕기머리 두 개밖에 없어갖고 둘 다 내 머리랑 안 맞아서 집에 있는 그냥 드봉 비누로 머리 빡빡 감고 나면 엄청 시원했어. 머리에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날 때 그 느낌이 은근히 좋더라고. 이제 비누로 머리 많이 감았어. 어우 클렘리님 코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3분짜리 두 개 도전거든요. 어? 3분짜리 두 개를 샀어요. 하긴 안녕하세요 형님. 어서 오고. 2분 남았는데 빨리 먹태 먹어 치우고 시작할게요. 진짜 맛있다. 그래 그리고 집에서 뭐 과자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간식으로 내가 웃는 거는 아 막 웃겨야지 그런 거보다 그냥 의외의 막 그런 거에서 막 빵 터지는 그런 게 웃겨.
닥터포 헤어 샴푸가 뭐길래 그 얘기 많이 하시네. 탈모 샴푸? 야, 누가 탈모를 샴푸로 치료하냐? 그런 바보들 아직도 있어? 탈모는 효과 있는 거 딱 두 개야. 머리를 심거나 아니면은 미녹시딜을 갖다 대가리에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거나 그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프로페시아. 그거 말고는 탈모를 낫게 하는 방법은 없어. 무슨 샴푸로 탈모를 치료하려 그래. 존나 거북목을 이렇게 나온 사람이 무슨 잠깐의 자세교정으로 거북목을 완벽하게 그 업보를 청산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디 샴푸로 탈모를 치료해. 머리 심으면 돼. 아니 받아들이든가. 난 받아들이고 있잖아. 난 지금 흑채로 연명 중이야. 난 받아들였어 나 그냥. 가발 아니야, 내 머리야. 흑채가 편해. 비 와도 검은 물 절대 안 흘러. 손 대고 막 문질거리지만 않으면 돼. 형, 내가 12인치랑 스테비아 토마토 참 선물해줬는데 토마토 때문에 유튜브에서 대역죄인이 됐네. 그랬니? 너가 유튜브에 독을 풀었구나. 흑채 내가 이거저거 다 써봤는데 박명수 아저씨가 그 광고하는 그게 제일 깔끔해. 이거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파우더처럼 하는 것보다 그냥 스프레이로 쫙 뿌려버리면 돼. 헤어리치, 헤어리치. https://udu.v/j4rebway7 now question mark c equals was mad underscore 6k0log5xu. 잘못 쓰셨네. 영상 풍선으로 쓰셔야겠다. 모공 안 막혀. 무슨 두피에다 락카치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힐 정도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성분도 천연 성분이라서 머리 트러블 나본 적 없어. 우리 엄마 머리 풍성한 거 왜 그러냐고? 아버지 쪽이 탈모냐고? 아니, 나 목에 유전이야. 목에 탈모. 그럼 사진에서 어머니는 뭔데요? 그거 가발이야. 우리 엄마 가발 써. 아 진짜 맛있다. 이제 다 드셨어요? 없어요 이제? 아 진짜? 엄마한테 또 보내달라 그래라. 네. 아니면 여기 먹태 하는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래. 내가 주문하게. 네. 아 진짜 맛있다 먹태. 소스는 뭔 가맥 소스인가 있어. 나 손 좀 닦고 그러고 나서 알려드릴게. 물티 좀 줘봐. 아 먹태 지린다 진짜.
술 없이 이렇게 먹태를 맛있게 먹다니. 다른 집 엄마한테 김치 보내달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 김치 더럽게 못해. 우리 엄마의 요리 실력은 정말 극악이야. 극악. 최악. 어. 진짜로. 엄마 요리 절대 안 먹지. 괴식 연구, 괴식 요리 연구, 연구가야, 우리 엄마는. 이거야, 이거. 내가 미친 듯이 빨아먹던 소스는 바로 가맥 소스. 건어물 전주 가맥 소스. 잠깐만요. 이거 미쳤다. 이거 거의 누텔라급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마른 안주 같은 거 먹을 때 이 가맥 소스를 첨가하잖아? 이거 그냥 누텔라야. 어. 이거 뒤져, 그냥 가맥 소스. 와. 뭘 찍어 먹어도 맛있어, 진짜로. 마른 안주 뭐든지 가맥 소스. 먹태 하나당 이게 한 가지씩 들어있어, 가맥 소스가. 진짜 맛있음. 짜서 먹는 거. 자,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도 다시 누를게요.